남이야 불행하건 말건. 너 혹시 알고 있어? 그런 자식은 내 친구 아니야. 네가 내 친구지. 그래? 네가 내 친구가 맞긴 하니? 당연하지.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. 이제부터! 사실 원작에서도 사실 그 인물이 되게 묘하거든요.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설명숙이라는 인물이. 지선은 옆에서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고. 모든 인물 중에 설명숙이 제일 싫었는데 딱 바뀌잖아요. 딸린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자리 욕심이 많아? 아, 김윤기 선생도 싱글인 건 마찬가지인데요. 에이, 어디 여자랑 갔나 남자가. 병원에 큰일 생길 때마다 몸살이는 원장님 대신에 다 해결해온 게 지선우인데 이제 와서 여자가 골치라니. 왜요? 지선우도 혼자 사는 여자라서요? 이것 봐요, 설 선생. 혼자 사는 게 무슨 문제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. 여우의 깨고 나온 기념으로 우리 둘이 한잔했지. 뭘 깨? 기어야 안 된다, 이혼. 왜 우니? 나 니들이 혼자 된 게 참 기분이 좋다. 너 울지 마. 너 절대 지지 마. 난 계속 멋질 거고. 오케이. 자기가 이렇게 친구한테 그 친구 남편의 외도를 숨겼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도 했고, 그리고 뭔가 여성으로서 자립심도 뚜렷한 캐릭터였고 해서 좋다. 부원장 축하해. 왔어? 아유, 움츠리다녀.